정말 늦었지만 모든 것이 나는 이제 죄를 벗어났다. 너희들 다 나를 죄인으로 죄짓으니까 간친역 살았죠. 이렇게 인정했지만은 나는 이제는 죄가 없다. 나 마음으로라도 이렇게 용기를 내서 살아야지. 무죄 판결도 받고 하니까 명예회복도 되고 하니까 이제는 용기를 내서 살아보려고 해. 하루라도. 바라는 것은 내가 수명이 맥인 것만 억울해. 내가 조금만 2, 3년만 더 살았으면은 어떻게 되는 걸 더 알 수가 있을 건데 내가 빨리 죽으면은 억울해서 어떻게 할까 그런 생각만 들어가 지금. 오래 살고 싶은 생각만 들어가. 2년 4.3 나서 2년 후에 시집 와서 사니까 68년 새해로 69년 된 여기 21에 와서 지금 89세니까 오래 살았지. 아, 정들민 고향이라고 좋지. 뭐 사람들도 좋고 좋은 사람이라 그렇게 까다롭지 않니. 여기까지 온 이유는 그 4.3에 끌려나기 때문에 내가 그냥 점수가 100점이면 뭐 30점도 안 받지. 그 졸발한테 시집을 못 갔지. 못 가니지 좋은 애야. 며느리감 구하기가 힘들었는데 나는 할 수 없이 온 거라. 우리 15세 해방되니까 내가 15세 해방됐어. 그때 우리 외정시대 공부한 사람이 없어서 학교 다닌 사람이 뭐 한부락에 몇 사람 몇 개는 없어서 우리 사회조립생이 그 효돈 초등학교 사회조립생이지만은 그때 여자들은 뭐 일놈인 최고라고 생각했지. 아들들만 공부시켰지만 그때는 여자들 공부시킬 걸로 생각했어. 그래도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계속 공부를 시켜주니까 선생질 하는 동창들도 많이 있고 하니까 그런 선생과도 연애해서 시집 갈 수도 있었고 결혼을 할 뻔했지. 100일까지 날짜까지 나고 사삼을 당했어. 음력 섣달 지금이라 지금. 음력 섣달 29일 날로 100일은 났는데 한 석 달 앞세 진역을 가본 거라. 시아집안의 자체가 이거 찍은 건 아니. 물일 하기 때문에 해녀 모집을 한 거지. 물 그때 한창 배워갈 때죠. 물질을 집으로 찾아와서 불러내 가지고 마당에서 또
도장을 찍어간 것 같다. 인술자 따라가려고 도장을 찍은 거지. 우리는 막 들떠서 언제면 육지 갈 생각만 했지. 이렇게 진역살이 갈 생각을 했었겠지. 도장 찍은 게 뭐로 옛날 나온 거지? 오씨 아저씨가 그 남로당 주동자로 있어서 그 남로당의 가입자를 모집해왔다고. 우리 남로당에 죽으니까 우리가 그 사상에 사삼에 끌린 거 아니야. 행무사 가기 전에 서귀포 유치장에 있다가 시에는 유치장도 없어서 낮에는 운동장에 살고 밤에는 창고에 담아놓으면 이렇게 해서 자고 그렇게 하다가 행무소로 실려갔지. 배 타고 갈 때는 뭐 몇 명 간지도 몰라. 그냥 무조건 막 담아놔니 막 그냥 사람 타고 했으니까 뭐 여자 위 남자 위 여자 그냥 막 짐배 모양으로 쏠까마니 모양으로 담아놓으니까 아이고 배고프고 멀미하고 누구가 누군지 몰라. 내가 심하다가 총살만 안 해주면은 이것이 행복을 알았어. 그때는 앞에서 탕탕 이렇게 포석줄 묶어가지고 요디 좀 5분이 뭐야 3분쯤 있으면 총소리 팡팡하면 다시 그 재수는 돌아올 수가 없어서 그때 가서 죽여보니까 그런 고통에서 살았으니까니 뭐 소감이고 뭐 느낌이고 뭐가 있어. 그러니까 가슴만 탕탕탕탕탕 이번이나 심어당 죽일 건가 저번이나 심어당 죽일 건가 해서 살아나서 하니까 그것이 큰 행복을 알았지. 그 석방해가지고 올 때 접적으로 입었으니까 막 추운 때는 아니야. 갈 때 시기 많은 했을 거예요. 어때 그분은 얼떨떨해서 집에 가면은 부모들이 때릴 건가 내쫓아볼 건가 이런 마음에서 왔지. 석방해서 즐겁긴 즐겁는데 사회에 와서 살 생각하니까 기가 막히더라고. 이분들은 당시 무엇을 잘못했는지 몰랐던 사람들. 되게 피했다가 또는 집에 있다가 잡혔고 불문곡지 수용소 또는 경찰서에 가서 취재받고 취재받는 과정에서 어떤 사실관계에 대한 진술이 아니라 그 폭력에 의해서 즉 그 구타, 폭행 폭력이죠. 폭력에 의해서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는 이제 고문 이런 것들에 의해서 자백을 받고 또 재판 과정이라고 하는 것들은 뭐 어느 날 30-40명이 그 법원 마당으로 갔다 아니면 또 어떤 날은 100명씩 몰려가가지고 갔는데 호명을 했다. 어떤 강당 같은 곳에서 뭐 군인들이 단상에 두세 명 있었고 재판을 했는데 재판인지 뭔지 몰라. 그러니까 재판이라는 것은 경찰이나 조사한 사실 가지고 확인을 좀 하면서 진위 여부를 가려줘야 되는데 사실 재판정에 불려놓고 이 이름만 부르고 형량은 나중에 알려주겠다. 배를 탔는데 도착해보니 형무소였더라. 형무소 입건 과정에서 형무소 관리가 형량을 얘기해줬다. 재판이었지만 불법 재판이죠.